날씨하고도 써놨네. 오늘날 제자 때문에 다 뿌립니다. 몰랐답니다. 몰랐으니까 제자 몸속으로 왕래하고. 자, 우리 아들. 하! 밥을 이제 뒤로 가. 자, 니오 잡아. 정신 차리고, 선주야. 선주야, 정신 차리고. 누가 이래 니를 자꾸 때려 눕히고, 일 못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속미 시끄럽게 하고, 찾아야 되겠지? 너가 아들한테 가서 뭐라 하대? 꼼짝도 안 하게 한다고. 그지? 아무것도 하기 싫겠고. 어지럽지? 딱 들어, 양쪽으로. 내가 벌써 꽃 대신 되고 수살에 가고 춥지? 물에 빠져 가고 네 친구 따라도 오고 기도 끝에도 따라오고 자살했던 애 같이 와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네한테 다 붙어있다 지금. 그래서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게 뭐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상관없다. 사랑받고 싶고 외롭고 고독하게 너희도 그렇게 가다 보니 이 선주를 통해서라도 너가 다 못다 산 거 풀어보려고 선주가 불쌍한데도 다 신이라고 이름 지어주니까 진짜 신인 줄 알았고 얘를 도와주라 하니까 지가 돈 벌러 나갈 때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꾸 시끄럽게 되고 정신줄 잃게 만들고 근데 너희도 이제 이미 질이 났다. 돈 벌어서 구타러 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주고. 그지? 굿도 많이 봐야 너가 배울 거 아니야. 오늘은 풀고 가. 너 신 아니고 너 왔던 길로 해주고 너도 영신수비에 걸리는 거 풀어줄 테니까 이 아이한테 건들지 마 이제. 알았지? 네. 너도 가고 싶어도 못 가자는 길이 없으니까. 네. 너도 힘들지? 네. 선주도 힘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실컷 놀고 네. 이 몸에 썩 나가야 돼. 네. 가자. 시가정이 심형당 우리 무호생의 나는 이씨 기주야 네가 그게 조상 가물이고 막 비위가 돼가지고 미치진 않지만 순간순간 비위 증상을 나타내는 거야. 표현은 신이었으면 너를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겠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지? 오늘 느껴봤나? 신 모실래? 아니요. 네가 다 모셨던 게 신이라고 했던 게 지금 이렇다. 그래서 오늘날에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이곳이다 보니까 다 따르게 되는 건 정상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아니면 좀 알아도 보고 제대로 판단을 내야 되는데 니도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었다. 오늘날 이 가정 명당 이런 조상 끝에 허주허신 끝에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오면서 지금은 살 수가 너무 많이 든다. 갑자기 쓰러질 일, 다칠 일, 그래 사고 날 일, 신체 뭔가 안 좋은 일, 집안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니 죽을 기운에 가까이 오니까 쉽게 말 큰 사고가 나서 신명에서 너 집안 지켜보자 이 정성을 한 거고 오늘날에 다 이 정성 드릴 적에 한시가정 20명당 한만원 주상 한 당에 다 한을 풀고 원만원 주상 원당에다 원을 풀어서 극락갈자 극락가고 시황갈자 시황가고 공을 닦을자 공을 닦고 벌받을자 벌을 받고 청춘가고 소영가서 영산의 매인고원 풀고 가고 허주어신 신이라고 이름 짓고 허주어신 따라오고 악기잡기 도산 말명에 놀던 거 수비 영산에 놀던 거 그 끝에 사자에 상문 주당에 네가 사람을 또 많이 만나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사랑 끝에 임패 살수가 들고 인동살이 뻗쳐서 인연을 다 끊어버리는 이 살들을 오늘 낱낱이 걷어갈 때 윤시대 신장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오늘 한시가정 20명당 살에 살수 썩 거들어갑시다.
미나 이때까지 그 터주에서 놀던 거 오늘 다 이렇게 신장이 원력에 다 눈 빼고 네가 보는 거 다 빼고 네 입으로 제자를 통해서 말하던 거 다 걷어서 놀다가 오늘 이렇게 다 갈 거야. 조댕이를 좀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 이 터전 명당에는 이렇게 있던 거 다 안고 가고 닦아 갈 터이니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너 이미 몸이 다 망가졌어. 귀신한테 뺏긴 지 오래됐다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정신을 차리고 일적으로만 네가 딱 할 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이러다가 소일고 외양간 고칠 일이 있으니 알았냐? 그래서 오늘은 썩 걷어갈 테이니 가자! 오늘날에 이 가족 명단 살살수 걷어주자. 아끼자끼 물려내자. 연시대자 신장이 몰록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나니 우리 모호생은 이시기주 몸수전에 오장의 북육천 마디마디 혈기마다 다 앉아있던가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닦고 이 정성을 하고 나며 집에 가며 아들 옷 한 벌 이제 속옷이랑 겉옷 신발은 한번 바깥으로 쓰레기 버려라. 그래서 안 좋은 거 조금 그렇게라도 가게. 알았지? 그리고 조항에 부엌에 수저 아들 먹는 수저 네 먹는 수저랑 칼가위 도마는 새 걸로 좀 바꿔. 선생님 적어줄게. 그렇게 하고 나면 집안에서 맑은 기운으로 음식 끝에도 싸울 일 없고 둘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차례차례 길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나도 이 속이 안 좋은 게 뭘 먹어도 2, 3일은 계속 이렇게 올라올 일이 있어. 그럼 자꾸 뱉어내고 네. 이만큼 집을 짓고 기운이 있던 것을 걷어낸다고 그런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한시가정 이시명당 건강하게 명주고 이건 학업 직업 너희들한테 복주자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정하여 한시가정 김시명당 신명에서 지켜주고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